이제 외세 마지막 공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. 누구야 누구야? 긴장이 되는구나. EDM 안에서 다양한 장르를 구사하는 팀이죠. 외세 우먼 파워 원더 보이. 지난 1회차 때 파란의 주인공. 오늘 어떤 춤을 준비했을까? 또 주디가 혼자 하는 건가? 에이, 설마 아니겠지. 내가 첫 촬영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우리 팀 너무 잘한 것 같아. 미션곡이 다양한 또 장르가 있었는데 그중에 K-POP이 나와서 난 춤을 췄는데 그게 그래도 좀 우리 다 같이 있는 호응이 더 맞았던 것 같아. 그게 너 자신이, 넌 원래 끼가 많은 친구고 원래 춤을 잘 추는데 그걸 보여준 게 뭐. 넌 원래 끼가 많은 친구고 원래 춤을 잘 추는데 그걸 보여준 게 뭐. 나도 이제 아이돌 생활 되게 오래 전에 있어서 요즘 애들 노래는 잘 모른단 말이야. 좀만 더 알았다면 내가 더 당당하게 좀 했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제일 아쉬웠다. 난 그래도 옐로우 그루브가 저희를 선택한 거잖아요. 언니 둘 얘기를 한 것 같아. 요 제가 생각하기에는. 왜냐면 아 뭐 프로그레시브랑 멜로딕 하우스 테크노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잘하는지 보고 싶다고. 맞아. 나도 거기서 이제 오 마이 갓.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나 테크노 엄청 좋아하고 그런 장르를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. 과연 누가 더 이해도가 높나. 그래서 원더보이즈를 선택했습니다.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. 사실 이번에는 언니들 워낙에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니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.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요. 그런 걸 DJ적인 거를 확실하게. 근데 디스라고 하니까 이번 어떤 방향 속으로 가야 될지 좀 오늘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나는 디스라고 해서 막 뭔가 욕을 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고 우리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오래 하셨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막 이미 디스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? 아유, 아 맞지. 이렇게 디스. 처음에 126, 7 이 정도로 가시지 않을까? 약간 BPM 때 별로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주디가 그럼 가지고 온 음악 한번 좀 들어볼까? 하나 틀어볼까요? 이게 딱 내 스타일이야. 아 진짜요? 그냥 딱 얘기할 거. 이거 차유가 좋아하는 노래다.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어보실래요? 조용해요 좀. 좋은데? 전 그것도 많이 생각했어요. 막 디스전 할 때 막 따라하잖아요. 그래서 맨날 선글라스? 우리도 다 틴트 안경 준비했다.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거 쓰고 이러고 쳐다볼까? 재밌긴 하겠다. 나도 좀 그거 괜찮은 것 같아. 어쨌든 언니랑 나랑 나도 테크노긴 한데 좀 다른 테크노니까 이번엔 어쨌든 주디가 좀 나랑 비슷한 하드 장르를 가지고 왔으니까 주디랑 나랑 같이 틀거나 이렇게 둘이 성향이 좀 비슷하니까 이렇게 둘둘 이렇게 해도 되고.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. BPM이 낮거나 아니면은 하우스적이거나 이런 게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하고, 그러니까 BPM이 135 이상이 넘어갔다 이러면 바로 이제 유정이랑 주디가 하는데 재밌게 믹싱할 수 있는 방법을 나도 아리랑 찾아볼게. 두 번째 팀입니다. 묵직한 퍼포먼스로 마니아층에게 사랑받는 레이블입니다. 옐로우 크루! 감사합니다. 화이팅! 다음 상대가 원더보이즈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깨부술 건지 아이디어 생각한 거 있어? 자체가 장르가 좀 딱 정해져 있잖아. 뭐 테크노,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차유, 그다음에 이지리얼 이분들이 틀 거고 BPM 뭐 하우스 BPM 아닌 거는 주디 아리. 주디는 좀 걱정돼. 걔는 잘하는 거 같아. 이 미션에 좀 특화돼 있긴 해. 맞아. 커팅도 잘하고. 걔네가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할 거 같은 음악을 준비해 올 거란 말이야. 첫 번째, 걔네들이 뭐 예를 들어 트랩. 그럼 트랩을 틀 수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. 그러니까 상대방이 트랩 틀었다고 굳이 트랩 안 틀어도 돼요. 룹을 걸어놔, 보컬.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럼 걔네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야, 내 말은. 그리고 믹싱되는 느낌을 정확하게 딱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, 사람들한테. 뭐 봤잖아, 이제까지 봤잖아. 끊고 무조건 자기 페이스를 또 가져가려고 할 거야. 그럼 이제 거기서 욕먹는 거지. 근데 거기서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. 그래서 트랩이 만약에 트랩으로 걸었으면 트랩을 틀자는 거야, 내 말은. 흐름을 이어갈래.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.
걔네가 지네가 또 받을 거 아니야. 테크노로 받든 뭐. 그럼 걔네는 또 끄고 갈 거란 말이야. 그럼 우린 또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또 걔네가 커팅을 하게 만들자는 거지. 아 그래. 우리는 흐름 이어가고. 다 서로 생각해서 총알 다 준비나. 그러니까. 담당을 정해보자 그러면. 140에서 150은 내가 담당할게. 테크노 하면 토비가 가고. 저는 좀 그나마 안 어두운 하우스 테크 쪽. 그 베이스 하우스, 테크 하우스 이렇게.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오히려 프로그레시브나 하우스는 안 줄 거야. 그거 나오면 내가 할게. 근데 안 줄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그 생각도 했어. 디스전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EDM은 디스가 그치 디스 문화가 아니지 여기는. 그냥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표를 많이 얻는 게 더 레전드라고 생각해 솔직히. 네, 그래도 우리가 받아쳐도 사람들이 놀 수 있거나 호응 끌어당길 수 있는 곡으로 준비해야 돼. 그래 관객이 있어서 이게. 그렇죠. 그리고 마이킹 할 때도 그냥 애초에 그냥 관객들 위주로 마이킹을 맞아. 하지. 막. 무조건 신난 거 해야 돼. 아, 준비 잘해서 하면 되겠다 이거는.